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현상이나 뭐 위기 같은 것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은 경제위기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경제위기 이전에 세심하게 보면은 경보음이 계속 울리지 않습니까? 위기의 징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주목해가지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면은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당시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그룹 뭐 이런 몇몇 그룹들은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했죠. 그래 구조조정 같은 것을 완료한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이제 외환위기를 맞이할 당시에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그런 이제 학위를 막 마치고 연구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야,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정말 골로 가겠구나. 그리고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되거나 강요된 그런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스스로 노동개혁 같은 걸 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구나. 그렇게 이제 많은 젊은 그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뭐 그 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업 뭐 기아자동차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결국 이제 양철깎기를 완전히 당해서 그 귀한 국부의 상당 부분이 이제 팔려나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항상 징후가 있거든요. 큰 위기 이전에는 그런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사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보스면은 뭐 그런 것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니까 조금 나은 편인데 한 사회라는 그런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 갈 때까지 그냥 먹고 놀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국 경제가 10위권 예, 이게 뭐 10권이 아니고 10위권이라고 표시하겠네요. 10위권으로 이제 탈락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당연하게 이제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한국은 뭐 교육 5위권 국가 그리고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거의 뭐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깨진 겁니다. 13위권으로 밀려났네요. 뭐 순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0위권에 이제 진출한 그런 첫 해가 아마 그게 아마 예 우리나라가 11위 2005년부터 10위권에 진입을 했네요. 2005년부터 물론 한두 해 정도는 10위권에서 이제 밀려나는 그런 해도 있었지만 뭐 거의 견고한 10위권 국가였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11위에서 13위까지가 러시아는 이제 원유 가격 상승, 호주도 마찬가지고 브라질이 이렇게 세계 국가가 이제 그렇게 11위, 12위, 13위였던 그런 국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한국이 13위권으로 밀려났는데 환율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 참 그렇게 썩 상큼한 뉴스가 아니네요. 나라는 계속 늙어가고 국가 재정에 의존해야 될 사람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지난 30년간 서울대 교수님 연구에 따르게 되면 5년마다 1% 하락 법칙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1%씩 하락하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만들어낸 입법치고 친시장적이거나 친성장적인 그런 정책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입법이라는 것이 부담을 경제 주체들에게 부과하는 조세,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공적 역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담을 더 늘려가고 그리고 표를 의식해가지고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최저임금제를 그렇게 여러분들 정치적 임금 결정 시스템이 그냥 쭉 고차가 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임대차 보호법 같은 그런 악법들을 도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뭐 이제 가계 대출 뭐 전세금 대출 이런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계부채도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려놓고 어느 거 하나를 보더라도 친시장적이고 친성장적인 그런 정책은 기억에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쌓아놓은 게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많은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 글로벌 톱10에서 탈락했고 한율만의 문제가 아닌 게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안 되고 계속 피가 이렇게 잘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대사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부르더구먼요. 자연계 모든 것은 인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화도 예, 혈류 흐름처럼 모든 게 잘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고여서 썩거나 생산성이 떨어진 부분은 수시로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같으면 할 수가 없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연령대 사람들은 자기 앞가름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업급여하고 최저임금이 거의 막상막하가 될 정도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 경제 위기 역사를 보게 되면은 10년 정도는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경제 위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10년 지나게 되면은 그걸 다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그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정신 못 차려가 또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은 신진대사가 대단히 원활하지 않은 나라로 가는 거죠.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에서 나왔지만 구소련처럼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명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적 영역이 너무 비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기반 자체가 점점 침하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 사회가 또 물질만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고 정신, 윤리, 도덕 이런 게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밥 먹듯이 해도 누구 하나 여러분들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름 나서는 공적인 인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글로벌 탑10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사이를 지탱하는 신뢰관계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이라든지 직업윤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완전히 그냥 무너진 겁니다. 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세상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정신 차리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 문제를 볼 때도 참 운 좋게 오늘까지 온 거죠.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운도 많이 따라준 거죠. 그 세상이 다 변하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상태로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성장하던 시대를 우리가 청년기에 보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 잘 사는 비결 이거는 역동성을 회복하는 길은 너무나 간단 명료한데 그렇게 쉽고 명료한 것을 다 자기 이익 때문에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나라를 분탕질 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자식들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한국 경제가 글로벌 톱10에서 탈락했다라는 그런 문제를 보니까
한 가지 징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이해 집단들이 다 뭐죠? 자기 이익에 골몰해가지고 괴담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과 진실을 엎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하고 배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권의 여러분들 도둑놈들 시리즈를 출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그 소위 정상화 작업은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해 주셔서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